오늘은 과일계 만병통 지급으로 통한다는 자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자두를 먹게 되면 뼈마디 사이의 노열과 고열을 풀어주어 기를 좋게 한다고 하였고 만성피로회복과 체질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두를 말려서 먹게 되면 비타민A와 칼륨이 3배 이상 풍부해져서 시력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학계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김천대학에서 피자두에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3배 이상 높으며 세포독성과 돌연변이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적인 우수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천식과 호흡곤란을 잘 잡아주고 폐에 쌓인 먼지와 가래, 니코틴 노폐물을 배출해서 부족한 산소량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폐렴과 폐결핵 환자들이 먹으면 폐에 쌓인 염증들을 완전히 제거 및 깨끗이 청소를 할 수가 있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기관지 질환을 모두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보다 폐활량이 낮은 여성들은 폐활량이 늘어날 수가 있으며 운동선수나 폐가 약하신 분,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에게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처럼 산에 자주 다닐 때는 이렇게 효소를 담궈서 물 대신 먹게 되면 오랫동안 산에 돌아다녀도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간혹 체력 보충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자두나 보리수, 매실 등의 다양한 효소를 꾸준히 즐겨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부족한 체력을 보충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자두로 와인을 만들어 먹으면 간조직중 총지질과 중성지질, 총콜레스테롤 및 혈장을 낮출 수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 및 간독성을 억제하며 간을 보호해 간경화와 간 수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고 최근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간의 당뇨합병증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이는데 자두가 당뇨병을 유발한 힌지의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의 혈당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이 되었고 경일대학교에서는 만성당뇨병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피자두는 100g당 32kcal를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와 빈혈,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설탕을 대신해 자두와 궁합이 좋은 벌꿀을 넣게 되면 훌륭한 발효 효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꿀청을 만드실 때는 약간 설 익은 자두를 채취한 후 찬물에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빼낼 수 있는 채바구니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과육만 잘라내고 씨는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자두씨에는 시아나 성분과 옥살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두씨는 빼내고 과피만 효소로 담궈야 다음에 걸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씨를 먹게 되면 구토와 복통, 위궤양 발작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씨앗 자체도 날카로워 장기 손상 및 천공 등이 따르게 됩니다. 그 밖에 살구나 매실, 개복숭아도 다 마찬가지니 아이들과 동물이 삼키지 못하도록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유리용기에 자두를 채워주시면 되고 설탕 대신 꿀을 넣게 되면 더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꿀로 효소를 만들면 그만큼 양이 많이 필요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유리용기에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꿀 비율은 1:1에서 1:2 정도가 적당하고 때론 과일과 채소 및 약초에 따라서는 0.7에서 1:1 비율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꿀이 너무 적으면 여름철에는 알코올분해 효소가 넘쳐나 식초가 되기도 하니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담그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는 비닐을 씌워서 뚜껑으로 밀봉하시면 되겠고 설탕으로 담그시는 분들은 2-3일 후에 뚜껑을 열고 한번 뒤섞은 다음 다시 꽉 밀봉해 주면 됩니다. 보관하실 때는 그늘지거나 서늘한 곳 또는 일주일 후에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꿀청은 100일 정도 숙성을 하시면 됩니다. 숙성 후에는 과피를 건져내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걸러내지 않고 그냥 먹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조금씩 먹으면 되고 여행이나 산에 가실 때는 PT나 보온병에 3분의 1 정도 넣은 다음 물을 가득 부어서 필요시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육체 피로와 소화불량, 암 예방, 기관지염, 각종 심혈관 질환 등의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두 발효효소는 일반 과일에 비해서 칼슘과 비타민 K가 4-5배나 풍부해지게 되고 항산화 효과는 5에서 1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뼈가 생성되는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게 되고 골밀도를 높여 뼈가 약해진 노인들의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대명대학교에서는 암세포주에 대한 성장 억제 실험에서 위암세포와 자궁경부암, 간암, 유방암, 혈액암 세포에 대해서 63에서 95% 정도의 높은 저해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생으로 자두를 하루 3~5개씩 매일 꾸준히 먹으면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두를 매일 먹고는 살을 빼고 변비를 치료했다는 사례자가 있기도 합니다. 자두에는 신장결석을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병이나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차갑고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나 속쓰림,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꼭 적정량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